안녕하세요, 전세트입니다. 오늘은 BF 소드로 먹을게요. 자, 그래서 오늘 해볼 거는요. 그냥 루난 줄까? 루난에 피바라기 볼까 그냥? 삼가고일 갈까? 삼가고일 이렐리아 갈까? 여기서 찬란한 가고일 하나 먹고 삼가고일 이렐리아 가볼까? 나 이거 삼가고일 가보고 싶어. 나 삼가고일 갈래. 아 모르겠다, 삼가고일 올릴래. 모르겠다. 나는 6레벨에 이렐리아 삼성작 보고 여기에서 3-6에서 무조건 찬란한 가고일을 뽑는다는 마인드. 어? 이렐리아 나왔다. 오케이, 4마리 좋아요. 이렐리아 4마리 나왔고 3마리 풀렸고 4마리 풀렸네. 22마리까지 풀릴 수 있으니까 22마리에서 9마리 빼면 얼마야? 13마리까지 풀릴 수 있네. 상대의 유닛 상대한테 13마리까지 풀릴 수가 있는데 일단 4마리 풀렸어요. 4마리 뭐 얘네가 뭐 이렐리아 3등을 볼 것 같진 않고 괜찮습니다 아직. 그쵸? 야 2등인데 아니 이렐리아 빌드업이 답인가? 5연승을 하는데요 그냥? 이게 답이었나? 오케이 여기까지만 해놓고 6레벨에서 레벨업 안 치겠습니다 이제. 그러니까 딱 알았다. 오케이 그렇지, 망토 먹었습니다. 좋아요. 6레벨이 됐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저는 그거를 하겠습니다. 어 이렐리아 또 나왔어. 잠깐만 이렐리아 5마리 있고 일단은 어 투타 붙었네. 아 가고일이 안 나왔어. 오모그 갈까? 피바라기 진짜 먹고 싶다. 이거 피바라기 개사긴데 이거. 아니 근데 탱템을 줘야 되는데. 아 이거 영상 가기 이게 나오나? 아 나 이거 탱템 갈래 모르겠다. 이거 피바라기가 더 좋거든요. 아이템 성능 자체는 피바라기가 훨씬 더 좋지만은 이거는 어? 이제 유루바로서 가고일에 이제 워무그까지 줘서 탱탱만 주는 게 이제 뭐 낫지 않을까. 야 이거 그리고 이게 피 리젠도 있단 말이에요. 1% 그쵸? 1% 리젠 효과도 있기 때문에 워무그에 웬만한 딜 가지고는 못 뚫습니다. 그쵸? 체력 리젠도 붙어있기 때문에 좋아요. 이깁니다. 어 이거야 내가 찾던 척후병 여깄네요. 어 이렐리아 6마리 오 갈리오까지 육감시자 됐는데 레벨업을 칠까? 육감시자의 포병대 받을까? 40%나 30%나 이거 뜰 것 같아. 3마리 남았으니까 이거 레벨업 할게요 그냥. 이거 그러면은 이거 망톤 하나 빼놓고 정손이랑 아크샨 용템 하나 만들어놔야 돼. 뜰로만 뜨는 게 아니고 여기서 리롤 계속 칠 거니까 뜰 수밖에 없어요. 30%도 뜰 수밖에 없습니다. 지금 이렐리아 딱 3마리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. 야 이렐리아 이거 야 그렇지 이거지 이렐리아. 됐다 이거다. 오케이 일단 풀템 끝났고요. 일단은 풀템이 끝났고 이렐리아 삼성작 볼게요 여기서. 아 루시안 나왔네. 이러면은 이거랑 오케이 이게 맞죠. 이거는 야수가 이성이 붙어버렸기 때문에 이게 맞고 루시안 거하게요. 이거는 약간 템을 더 볼게요. 급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템을 좀 더 보고. 자 아니 200몇까지 올라가. 야 방금 200몇까지 올라간 거 보셨나요? 야 이게 지금 척후병이 없기는 해도 감시자로 공속이 빠르기 때문에. 야 이거 할 수 있냐 이거? 아 이거 연장전 가면은 맞으면 아픈데? 야 이거 할 수 있나? 아! 그렇지! 오케이 그렇지! 오케이 그렇지 이를 7마리에다가 이러면은 군단을 이거를 사군단을 받을 수도 있거든요. 감시자를 잠깐 낮추고 이거 일단은 띄워놓을게요. 아 이거 죽는다 이제. 아 이게 이제는 못 버티네요. 이거 삼성이 아닌 이상 이거는 못 버티네. 이 정도 되니까 못 버티네. 그래도 10연승 할 거 다 했죠 이 정도면은. 와 많이 싸웠어 이 정도면. 에? 잘 싸웠다. 초코병이 아니라 군단을 쓰는 이유는 뭐냐고요? 3코 2성이 붙었으니까 그냥 성능이 좋으니까 3코 2성이라서요. 아크샨템 만들어주고 이렐리아 지금 두 마리 남았습니다.
이거는 주껌으로 주고 싶은데 딜템이 일단은 주껌 하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주껌이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. 와 라윈데도 버티는 거 봐. 아니 못 버티는구나. 아니 여기도 미쳤네. 찬란한 정성 미쳤네. 아 나 이기는 줄 알았어. 아 드레이븐 안 죽네. 딜이 없어가지고 제가 그쵸? 이게 왜 벌써 뜨냐고요? 리로를 많이 쳤으니까 뜰만 하지 않을까요? 이 정도면은? 가골 296에 148 75% 60% 근데 이게 스킬로 50% 피해량 감소가 또 있죠 여기서? 아 이렐리아 에? 맞아도 피가 안 답니다. 거기다 이제 원목으로 1%만큼의 체력 리젠까지가 있다? 근데 이게 삼성에 붙으면은 또 이제 피해 감소가 60%가 되고 체력도 피통도 늘기 때문에 이거 원목으로 피 차는 것도 더 늘거든요? 이거 봐 이게 이렐리아가 맞아주는 거를 이제 아크샨이 딥라인 끊어주고 이게 팀워크지 그쵸? 이게 팀워크지. 갑자기 안 나오네요. 이렐 맞은 피해량이요? 야 뭐야 아니 21,000딜 뭐야 21,000딜을 막았다고요? 이렐리아 가는 애가 지금 하나 둘 셋 3마리 4마리 아 7 8 9 9마리면은 괜찮은데. 이거 6레벨에서 띄우고 올걸 그랬다. 나는 이거 당연히 이제 붙을 줄 알았는데 3마리라서 붙을 줄 알았는데 너무 안 나오네요 그쵸? 그냥 6레벨에서 띄우고 올걸 그랬다. 피 관리하려고 그냥 7레벨을 친건데 아니 이렐리아 아 근데 이거 태블망이라서 이거 어? 나도 아니 라칸 뭐야 이건 또 아니 진짜 어? 태블망 하나 갈까요 이거? 구원을 갈까 태블망을 갈까? 가엔을 갈까 아크샨? 아 이거 어떻게 할까? 둘 셋 다 괜찮은데? 구원으로 이거를 힐을 줄까? 이거 딜템이 어차피 안 나와서 이거 딜템이 어차피 안 나왔으니까 그냥 여기서 딜템을 먹자 하나. 그리고 리로를 좀만 어 이렐리아 하나 남았어. 야 이거 이렐리아 하나만 더. 아 이게 안 나오네. 8레벨에 비에고 놓고 초코병 받으면 되겠다 그쵸? 초코병까지 받으면은 조합은 끝난 것 같고. 오 나 피 71이야 이거 주껌 하나만 아크샨에 들어가면은 딜은 다 생기는데 그쵸? 주껌만 들어가도 이거 끝날 것 같은데. 야 이렐리아 이거 버티는 거 봐 잠깐. 이거 오히려 이제 애들이 많이 때려서 더 좋은데? 네 안 좋고요. 안 좋네요. 아 1템이 0 아닌데 다? 경찰대 못 받으니까 구인수를 줄까? 아 이게 주껌이 들어가야 되는데. 자 이렐리아 하나만 주세요. 개 같은 게임! 쓰레기 같은 게임 진짜. 아 진짜 아니 3개 남았는데 이거 무조건 나올 줄 알았지 이게 안 나오네. 이거 그냥 야수호를 팔고 비에고를 넣을까? 야수 그냥 자리에 비에고 넣을까요? 아유 아 이게 딜이 아니 삼성 드레이브는 뭐냐고 진짜. 아이 삼성 드레이브는 뭐냐고. 라위 무대 있잖아 이거 이렐리아 삼성 띄워도 못 버텨 저거는. 아니 개 쓰레기 같은 게임 진짜. 아니 저걸 어떻게 버텨 이렐리아가. 비에고로 뺏는다? 비에고로 뺏는다? 아 그래 그리고 이거 일단 넣고 쓰다가 정찰대 하나만 넣어주자. 그 누구야 아크샨 정찰대 하나만 넣어주자. 아 여기는 또 뭐야 삼성리신? 야 이거 이렐리아 버틸 수 있냐? 버틸 수 있냐 이렐리아? 버틸 수 있네요? 아니 이 아펠리오스한테 아직 안 맞아봤어. 버틸 수 있냐? 아니 아 못 버티는데? 내가 죽는다고 끝나지 않는다. 여기도 너무 센데? 야 다가가면은 루나 하나 더 나왔네? 일단은 야수호 주고 쓰다가 아펠리오스를 넣어야 될 것 같거든요? 아펠리오스 나왔는데? 야 이렐리아 이거 어? 강어력 아야야야
아니 아니? 어 그래 보여줘. 152 152 60% 적게 받고 거기 오케이 락한 힐 한번 해주고 그렇지 락 아니 그 아크샨 살아서 이제 아니 오케이 내가 생각한 그림이 이거긴 하거든요. 그렇지. 어 피바라기다. 이거 구인수를 빼고 피바라기를 아크샨에 주는 게 낫지 않을까? 일단 피바라기랑 루나는 주고 구인수 아펠에 가는 게 맞아. 브레이브는 뺏을 수 있나? 어, 야 이거다. 그래. 아니 어디가? 아이 갈리오 도발당했어. 아 드레이브 물었는데 갈리오 도발당했어. 아니 이걸 어떻게 이겨 내가. 야 1대1이네 서풍 같은 거 없나? 아니 이번 턴에 끝나는구나. 그러면은 다 뒤로 빼고 이것만 이렇게 놓자. 펠리오스가 늦었네. 근데 이거를 애초에 어떻게 이겨? 뭐야? 아, 한 방에 났다. 아씨. 네. 삼성 드레이브는 어쩔 수가 없었다. 하지만 이제 가고일 이렐리 한번 알아봤습니다. 아니 이걸 어떻게 이거 찬란한 정순 삼성 드레이브를.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영상은 편집 작업이 끝나는 대로 보통 낮 12시 언저리에 고정적으로 업로드 됩니다.